실제로도 분당 판교에 비해서 구성남은 입지 선호도나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요.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구성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겠죠. 산성역 포리스티아를 보면서 야 저게 10억 11억 가까이 하는 게 맞냐? 야,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 저희 구성남 임장기 보셨나요?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보고 오시고요. 왜 영상 시작부터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성남의 입지 분석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난 임장기에서도 간단하게 구성남이 어떤 곳인지 여기가 또 성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왜 지금 이곳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등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아쉽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뭐 명색이 5분 임장인데 뭐 간단히 입지에 대해서 언급만 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구성남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까워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기본적인 입지, 어떤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결정적으로 향후에 어느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게 될지 등등 오늘 구성남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죠. 인구가 91만이 넘고 이 분당과 판교라는 각각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대표격 지역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성남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던 구성남은 어떤가요? 이름부터가 이 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약간 뭐 후미진 느낌? 혹은 오래된 느낌? 아니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게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도 분당 판교에 비해서 구성남은 입지 선호도나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요.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과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이 구성남에 사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이곳에서 거주하실 분들에게 안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구성남의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성남은 이 판교 분당에 비해서 언덕이 많습니다. 산성역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남한산성에서 유래된 곳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이 산지를 따라서 형성된 지역들이 바로 구성남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평지에 비해서 주거 선호도가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학군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죠. 아무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구성남보다는 성남에서는 분당이나 판교를 더 선호했고 혹은 위에 있는 위례를 더 선호했고 서울로는 강남이라는 엄청난 상급지도 존재했기 때문에 굳이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분들은 구성남에서의 거주를 선택하지를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학군이라든지 호화상권은 형성되기가 좀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 구성남의 입지는 사실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실제로 바로 위에 송파의 잠실이 엎어지면 코앞이죠. 그렇다 보니까 강남도 3, 40분대면은 지하철로도 갈 수가 있고 밑으로는 분당 학원과 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상권, 일자리, 학군으로의 접근성이 모두 정말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엄청난 경사를 가진 지형이라는 거, 그리고 마치 난개발과 같은 동네 형성 과정, 마지막으로 너무 구도심이라는 것 바로 그 자체 정도겠죠. 이렇게 보니 단점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중 경사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모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것, 이게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성남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이곳의 역사를 알긴 하셔야 돼요. 애초에 구성남은 이 세로로는 분당선 태평역과 모란역, 이 가로로는 모란역에서부터 수진역, 신흥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상권들이 예전부터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상권들이 아무래도 좀 시끄럽기도 하고 번잡하면서 유흥상가들도 많다 보니까 이 괜찮은 주거지들은 역에서 오히려 먼 곳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약간 평지보다는 약간 산지 혹은 경사 위에였던 거고요. 그게 바로 과거 구성남의 아파트 단지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역 인근의 평지에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게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도 예전엔 구성남이 어떤 지역이 주거 선호지였는지 지금은 구성남에서 어떤 지역이 오히려 떠오르고 있는지가 파악이 가능하죠. 최근에 대장으로 떠오른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과거의 오래된 주거단지들이 이렇게 역 인근에도 생기기 시작했죠. 뭐 앞으로 들어올 그 옆에 있는 산성구역이나 밑에 있는 도안중일구역들도 모두 이런 컨셉입니다. 즉 역에 붙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 좋았다가 이제는 재개발돼서 상품성이 좋아지는 곳,
이라는 거죠. 근데 구성남이 사실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편의상 그냥 구성남 하니까 마치 작은 동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활권 위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편하게 떠먹여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산성역 생활권입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인근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산성역은 서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장 많이 선호가 되죠. 다만 뒤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심한 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곳의 대장은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지난 저희 5분 임장기에서도 다뤘었죠. 이 포레스티아는 앞에 있는 산성구역 그리고 밑에 있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입지상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모두 브랜드나 세대수도 상당한 단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도 선호도도 사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포레스티아의 산성역 쪽 입구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으면서 시세를 리딩할 겁니다. 물론 산성구역의 산성역 쪽 입구동들도 유사한 조건으로 매물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산자푸는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도 세대수가 근데 정말 많고 일부 남쪽으로 희망대공원이 영구조망이 되는 뷰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을 가지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신흥역과 수진역 생활권입니다. 신흥역 위로는 신흥 3구역이 그리고 수진역 위로는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 수진 1구역이 가장 빠르고요. 신흥 3구역이 가장 느립니다. 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입지는 굉장히 좋죠. 비교적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초역세권 수준이니까요. 분명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도안 중 1구역이 현재 이주 중에 있는데 여기는 랜드마크급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가 지어지면 저는 임장을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이 도안 중 1구역 뒤로 얼마 전에 입주했던 하늘채 랜더스원이 있고 그 더 뒤로는 중앙에스테이트 1, 2차가 있죠. 근데 랜더스원도 약간 경사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중앙에스테이트는 더 경사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뭐 하지만 이것도 못 걸을 경사도 아니고 여기도 상당히 거주 선호도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여기가 과거에는 랜더스원도 없었죠. 그리고 도안중일구역이나 왼쪽에 성모시장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고 시끄러운 어떤 뭐 상권가? 유흥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정지여건이 떨어지는 곳이 그래서 중앙에스테이트였는데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여기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중앙에스테이트는 입지 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오른쪽으로는 도안 중2구역이 있는데 여긴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대오거리역 생활권입니다. 여기 대장은 롯데캐슬이었는데 이제는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역과 가까우면서 평지인 1단지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롯데캐슬이 이제는 구축에 들어가니까요. 그 뒤로 언덕이 쭉 펼쳐지면서 상대원 2구역과 상대원 3구역이 있는데 상대원 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상대원 3구역은 아직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근데 두 사업지가 모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들어서면 여기가 총 1만 세대가 넘는 미니 신도시가 생기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입지죠. 오른쪽에 성남산단이 있다고는 하나 여기를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경사가 장난 아니거든요. 단대오거리역까지는 걸어서 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상대원 구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인 건 트램을 추진하고 있어서 판교로 연결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업성이랑 시간이겠죠.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남한산성 입구역 생활권입니다. 이곳의 대장은 단대 푸르지오죠. 여기는 원래 평지에 좋은 아파트가 부족했던 바로 이 구성남에서 몇 개 없는 평지, 대단지, 브랜드라는 조건을 충족했던 단지가 바로 이 단대 푸르지오입니다. 그래서 밑에 롯데캐슬처럼 최근에 대단지 신축들이 들어오기 전까진 여기 이 지역의 대장 노릇을 했었죠. 특히나 단대 푸르지오에는 이제 대형 평형이 있어서 부자들의 수요도 꾸준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는 이제 은행주공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공사비하고 조합원 분양가 문제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원만하게 풀리기가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자, 이렇게 구성남의 시작에서부터 각각의 생활권까지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구성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투자는 모르겠지만 내 집 마련으로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면서 야 저게 10억, 11억 가까이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구성남은 사실 광명하고 직접적 비교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텐데 구성남이 이제 위로는 송파하고 강남, 아래로는 분당과 판교 접근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위아래로 모두 20분에서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광명을 볼까요? 광명은 어떻죠? 오른쪽으로는 가디, 구디, 여의도가 있고요. 또 7호선을 조금만 더 타고 가시면 역시 3, 40분대로도 강남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있는 곳이 또 광명이라서 거의 뉴타운급 입지 변신을 하고 있는 곳이 광명과 구성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광명은 철산이 재건축 위주로, 광명동이 재개발 위주로 광명뉴타운이 진행 중이죠. 이 구성남은 생활권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고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만큼 공급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죠? 손바뀜도 많을 거고요.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도 팽배할 겁니다. 아, 왜냐고요? 이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부동산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를 보셔야 되고, 광명과 구성남 정도 되는 수준의 입지는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뉴타운으로 따지자면 신길뉴타운이나 기름뉴타운 같은 것도 완성이 됐을 때 가격이 상향평준화가 됐죠. 아니면 우리가 뭐 고래힐이라고 하는 고덕 레면 히스테이트나 경희궁자이도 초반에 당시에는 미분양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하지만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이라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미분양은 해소가 되고 입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물론 구성남이 앞으로 미분양이 날 거란 소리도 아니고 구성남이 경희궁자이 정도의 입지라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까지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구성남이라는 곳이 과연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입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고요. 만약 이번에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개별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선택을 하시는 거고 뭐가 정답은 없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성남에 대한 입지 분석을 제대로 천천히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에 구성남이 바뀌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임장도 가보시고 뭐 데이터도 찾아보시면서 눈으로 담아두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하시거나 혹은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길었죠. 아무래도 구성남이 말하기가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라서 저 나름대로 조금 신나서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지역의 임장기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